화목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교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교 원장 오현택입니다. 2016년도 한마당 개최가 국교원에서 개최함을 남다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마당 대회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데 의미도 있겠지만 국교원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태권도로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대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교원이 그 중심선에 서서 태권도로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어떠한 지원도 아낌없이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러한 기본 바탕으로 우리 국교원은 보다 맑고 투명한 정책을 펴낼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인들도 이번 2016 한마당을 계기로 하나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동참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권도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 인터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저 세계 그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나날이 그 해마다 감에 따라서 이 성장 발전된 것을 개인적인 그 심판을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기지없습니다. 이번 그 한마당을 65개국의 출전이 됐는데 한 1000여 명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나날이 성장해서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회로 거듭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